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미래나노텍의 네. 이에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네, 8,200원에 네. 50%. 8,200원이요? 네. 시청자님 지금 수익 너무 잘 보고 계시네요. 물론 미래나노텍이 최근에 좀 많이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네. 지금 가지고 계셨군요. 비중도 50%로 네네. 지금 두둑하게 싣고 계시는데 요 36,000원 올라갔을 때 안 파셨어요. 아, 그 100%였었는데 네. 아, 수익을 좀 실현하셨고 팔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4월 3일 날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네네. 다시 매매를 했으면 해서 상담을 계속 신청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아유 정말 오랫동안 지금 신청해 주셨고 드디어 이제 당첨이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럼 많이 꺾인 뒤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지금 네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부터 또 다시 한번 매매를 어떻게 해야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요 미래나노텍의 네. 전망을 좀 네. 체크해 드릴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엄청 많이 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 뭐 수익 보실 거 다 보신 것 같으신데요.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7월 달에 샀을 거야 아마 작년 7월 달에 엄청나신 거죠. 또 운도 잘 맞아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종목 선정에 관해서 우선 아마 리튬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산화 리튬 인강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량 매도가 맞고요. 우리 시청자님 기분 좋게 시원하게 챙기셔라.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맞겠죠. 미래나노텍의 첫 번째 영업이익률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우리가 실적이 높으면 기대를 언덕이 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매출액이 4천억 대인데 96억짜리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기댈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뭔가 매매를 좀 하려면 향후에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실적이 커질 게 있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실적 커질 게 없습니다. 본업 자체도 필름을 하고 있는데 필름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님 딱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IT 전방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전방산업이 별로 안 좋죠. 뭐 휴대폰, 노트북, TV, 가전 뭐가 됐든 광학 필름이 됐든 뭐가 됐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기댈 게 없거든요. 그럼 모멘텀이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오늘 금감원정이 이야기한 거 아시죠? 2차전지 네, 테마로 네. 묶여서 이런 거는 제도권에 반하는 주식의 형태를 띠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권에서 2차전지가 과열이라서 조사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2차전지 소재업자들이 다 몸짓이 움츠려들거든요. 당장 4월 28일 금연 같은 경우도 8천억 재공시 요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 상당히 좋은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미래 나노텍은 종속회사, 미래 첨단 소재가 포스코 퓨처엠의 네. 그 양극재 회사에 계약도 돼 있어요. 지금 공장 증설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 외형 성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주가가 기대감을 많이 박차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우리 시장님 시그널 준 것 같습니다. 금감원정이 조사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수익 잘 챙기고 나와가지고 미련 없이 다 주가가 한참 떨어진 다음에 공략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오늘 보시고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절반 정도 팔았고 오늘 60일선까지 좀 떨어졌는데 내일이나 좀 매매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반등이 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 내일 단기 반등선 2차전지가 좀 반발 매수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기분 좋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00% 지금 팔아도 내일 팔아도 250% 수익이거든요. 잘 챙기고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가져가신 게 더 좋죠. 이러다가 네, 자칫 잘못해가지고 2만 원까지 떨어지면 기분 또 상하시거든요. 축하드리고 저는 내일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수익 실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